네, 여러분 1회 모의고사 다 어떠셨어요? 네, 표정이 좀 아까보다 많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다 1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연습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뭐 여기서 누군가랑 뭐 비교하고 저기 밖에 붙어있는 뭐 순위표 보면서 뭐 나는 저기 못 올라가서 막 실망하고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기 순위에 올라가시는 분들만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못 올라가고 맨날 꼴찌하다가 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그 기적은 정말로 꼭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가시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지금 내 위치가 혹시라도 조금 못 미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걸 잘 이겨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은 90분 동안 또 풀이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금 2시간 동안은 저희 오늘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풀이해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또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막 엄청 많이 남아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처음부터 막 무작정 진짜 온갖 뭐 기본서를 다 쌓아놓고 볼 수 있는 또 이런 시기도 아니라서 지금은 점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자료들을 축소해 나가고 좀 단건화해 나가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게 문제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제가 이제 그 각 답안마다 배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답안 쓸 때 중요한 게 배점에 맞춰가지고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문제도 보면은 뭐 7점짜리 문제도 있고 6점짜리 문제도 있고 25점짜리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6점짜리 문제를 막 10점짜리 20점짜리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배점에 맞춰서 시간 배분하고 그 맞춰서 쓰시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각각 답안에다가 뭐 사실 뭐 쪼개자면 더 쪼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 정도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문장마다 약간 쪼개서 배점을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게 좀 중요한지 내가 답안에다가 어떤 건 꼭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같이 좀 숙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쉽고도 어렵게들 느끼시는 약술 관련된 표준약관 관련된 문제거든요. 표준약관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약술 문제가 특히나 약관 문제가 빠진 적은 없어요. 질병이랑 상해는 뭐 최근 한 작년 빼고 그 전에 한 3년 동안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약관 문제, 표준약관 그리고 장애, 실손 이 세 가지는 단 한 번도 3범 시험에서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뭐 중요도를 준다라고 하면 약관의 약술은 너무너무 하기 싫고 지겨워도 반드시 꼭 끝까지 끌고 나가셔야 돼요. 외우기도 싫고 장애나 실손 같은 경우는 그나마 풀리기도 하지 약술 같은 경우는 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약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를 100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숙지해 두시되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예를 들어 청약철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그 1번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답안을 봤을 때는 아 이거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동안 약관들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거를 사례로 보니까 약관에 도대체 이게 어디 나왔던 건지 딱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관 문제도 최소한 그 취지랑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암기하시면 암기에도 오히려 좀 순조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관 암기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그 우리 끝나면은 뭐 자보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왜 순위별로 몇 개 이렇게 답안 모범 답안 올려놓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이상하게 이 친구들은 어떻게 외웠는지 약관은 무슨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한둘씩. 근데 그거는 진짜 흔치 않고 특수한 경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니까 약관을 암기하실 때도 무조건 뭐 내가 진짜 뭐 암기해신 뭐 달달 외워가지고 약관을 통으로 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은 힘들어요. 오히려 압박감만 느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키워드 있죠. 키워드. 주요 키워드. 이제 뭐 강의 같이 쭉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선행 문제 풀이 할 때 과로 해놓은 부분들. 그거라도 일단 외우시면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문장들은. 의미에 맞게. 가끔 게시판에 질문 주시거든요. 혹시 내가 약관 똑같이 안 쓰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낌대로 의미만 통하게 써도 괜찮나요? 감점 사유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채점자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완벽하게 똑같이 쓴 답안. 완벽하진 않은데 그냥 의미는 통하는 답안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완벽하게 쓴 답안이 점수는 더 잘 받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게 몇이나 되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암기하거나 이게 암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건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오히려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은 약간은 뭔가 축소하고 암기도 정말 축소한 내용을 토대로 하셔야 돼요. 10점짜리 분량이면 내가 한 7점 정도 쓰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질병상해본 표준약관 개정, 최근 개정이 2022년 12월 23일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때 막 개정된 게 엄청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작년 교재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 이후에 약간 추가된 게 있긴 한데 그게 뭐 엄청나게 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려드린 내용 참조해 주시고 제가 강의 시간 중에도 또 언급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내용을 보면 홈쇼핑 보험 방송 시청 중에 자, 운전자보험 가입하기 위해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게 대면 계약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홈쇼핑 보험 방송 시청 중이다. 이걸 통해서 이게 일반적인 대면 계약이 아니라 결국에 통신 판매 계약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때 보험사랑 계약 체결할 때 질문을 총 지금 1-1하고 그리고 1-2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금 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관 교부및 설명 의무에 대한 거예요. 약관 교부및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쭉 이렇게 명시해드린 아마 그 모범 답안을 보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를 제가 암기해서 쓰지 않겠죠. 약관 참조해서 쓰는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만점인가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굉장히 좀 약간은 뭐라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쓰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은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아마 나눠드린 답안에는 이게 색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제가 제 강의 교환에는 파란색으로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색깔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은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약관의 교부 방법, 일반적인 약관의 교부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큰 제목에다가는 이 지금 보험계약 체결 과정이 일반적인 우리가 설계사를 만나서 하는 대면 계약이 아니고 홈쇼핑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서 전화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를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써드린 거 있죠?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네가 약관을 교부받을 건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약관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약관 교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죠. 첫 번째는 직접 일반적인 가장 원칙적인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한마디로 요거는 설계사가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직접 뭐 등기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전자우편, 이메일로 발송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요즘에는 심지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카톡이에요. 카톡. 요즘에는 약관이며 뭐며 다 카톡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 방법을 미리 확인해서 이 중에서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약관 교부를 하게끔 그렇게 약관상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교부하는 방법 세 가지.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혹시라도 문장을 다 못 쓰더라도 요 파란색 글씨는 그래도 써주는 게 여러분들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제가 채점을 할 때 점수를 어떻게 부여를 했는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저는 좀 쉽게 그냥 문장별로 끊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여기에다가 그냥 1점 그리고 1점 여기 또 각 1점 이렇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문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은 제가 물론 첨삭해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온라인 수강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배점 부여한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나거지시라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홈쇼핑을 통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과거 신설될 때 추가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약이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여러분들도 한 분씩 다 이제 보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 계약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모든 그 상품 중에서 모든 특약 다 넣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흔치 않죠. 나한테 필요하고 부족한 거 위주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약관 교부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책 하나 딱 주면서 두 개가 막 이만한 거 주면서 이제 그게 교부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의 경우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하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를 보면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 전체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교부하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파란색 글씨, 계약자의 동의 하에, 계약자의 동의 하에 이러한 방법으로 통신 판매 계약의 경우는 설명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과거 여러분 약관 보신 분들은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거, 그거는 삭제됐어요. 한마디로 개정 약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건 삭제됐고, 지금은 통신 판매 계약의 설명 의무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설명 의무만이 지금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는 삭제된 거,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용하여 이제 설명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 것 등을 녹취를 통해서, 음성 녹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점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첫 번째 문장 1점, 그리고 요 마침표까지도 1점, 마지막 문장 1점, 그렇게 각각 배점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 설명 의무가 제가 매년 항상 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 중요한 게 왜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나 이상할 정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온 이유는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언제 나와도 이건 못 쓰면 그건 공부를 아예 안 한 거나 다름없는 정도의 중요도예요. A급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특히나 개정사항에서 뭐 소소하긴 하지만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어서 1-2번 문제도 설명 의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그 보험회사 측에서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어떤, 계약자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 이 두 가지를 쓰라는 문제고 배점은 6점입니다. 여러분들 목차 잡는 거 되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특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묻는 게 비교적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목차를 내가 어떻게 구성할지,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청약철회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20점, 뭐 의 취지 요건 효과 구분해서 쓰는, 지금은 그런 형태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 1-2번 문제도 보시면